예, 반갑습니다. 임채문 세무사입니다. 뭐 우리 이 시간 뭐 상속세는 과세 미달인데 고액의 그 양도소득세를 내는 사례 이 부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 뭐 재벌이나 아니면 뭐 아주 부자들은 이렇게 세법 지식이 없어가지고 세부담이 늘어나는 사례를 제가 그 뭐 세무 업무에 종사를 하면서 거의 본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 영세민들이라든가 아니면 상속세를 뭐 안 내는 사람이니까 뭐 그렇게 큰 부자는 아니겠죠. 상속세를 안 내니까. 그런데 상속세를 내지 않는 분들이 양도소득세를 뭐 생각보다 훨씬 많이 내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왜 그런지 그런 부분을 좀 알고 계셨으면 본인의 재산을 지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 어떤 경우에 그런 사례를 맡게 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뭐 전답을 한 뭐 6억 정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시골의 전답을 기준치가로 보니까 한 6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한 그 어떤 사람이 사망을 해서 그 사망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상속세에 대해서는 상속공제가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때는 뭐 10억까지 해준다는 건 다 알잖아요. 그 10억을 이 기준지가로 상속세를 신고를 하면 이 상속공제가 그 뭐 상속재산만큼만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상속세는 한 분도 안 내죠. 그런데 상속대 시가를 뭐 이렇게 주변 시세를 알아보니까 한 11억 정도 된대요. 그럼 이걸 대부분 우리 그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상속세 신고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대부분. 물론 상속세 신고를 하면 이렇게 비용이 좀 들죠. 세무 대리에게 그 비용을 줘야 되니까. 그 세부담이 상속세 부담이 없으니까 이제 그 뭐 의뢰도 안 하고 신고를 6억으로 신고를 할 수도 있고 신고를 안 할 수도 있어요. 이때는 문제점이 과연 없는가? 우리 한번 그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재산을 상속세는 한 푼도 없다고 해서 그냥 상속세 신고를 안 하거나 상속세 신고를 기준시가로 6억을 했는데 나중에 이 재산을 처분하려고 보니까 아까 시가가 11억이라고 그랬잖아요. 11억의 시가를 처분하니까 취득가액을 6억으로 보고 뭐 과세표준이 5억이나 돼요. 그래서 1인이 상속을 받아가지고 만약에 처분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양도소득세가 1억 9,200만 원이나 되는 거예요. 이런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아, 이거 제가 뭐 그 좋아요, 구독수 늘리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전문가 40년 동안 그 세무 업무에 종사를 했고 제가 그 10년 동안 상속증여 책도 쓴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무 전문가들로부터 제가 그 뭐 상속증여 질문을 많이 받는 사람인데 이런 경우 비일비재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소득세를 굉장히 많이 내게 되는데 그럼 소득세를 적게 내는 방법은 없는가? 그 부분 뭐 이 시간 알려드려야 되겠죠. 우리 어떤 방법으로 하면 소득세를 적게 내는지 이렇게 상속세를 기준시가로 신고를 해버리면 과세당국에서 상속세 시가가 11억이 된다고 하더라도 과세당국에서 감정까지 받아가지고 당신 그 시가가 11억이니까 양도를 11억에 해서 우리 세무서에서 감정을 받아보니까 11억입니다. 그래서 양도가 취득가 해서 상속 양도소득세를 한 푼도 안 나오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 과세당국에서 어느 세월에 그런, 그건 과세당국에서 할 일이 아니죠. 그걸 바라면 안 되죠. 그것을, 이런 것들은 우리 그 구독자 여러분들이 세법 지식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법 지식을 모른다고 해서, 무지하다고 해서 이게 그 과실이 치유가 되는 사례는 뭐 대부분 판례도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구독자 여러분들이 그 상식적인 선에서 세무 지식을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본인의 재산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데 상속세를 아까 6억으로 신고를 안 하고 이 감정을 받아가지고 뭐 11억으로 신고를 하고 상속공제는 배우자와 자녀가 있기 때문에 10억까지 공제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과세표준은 1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상속세가 과세표준이 1억이라고 했을 때 10%면 세금 1000만 원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는 그 상속재산을 6억으로 평가를 해서 상속세를 한 푼도 안 냈잖아요. 그런데 양도를 하니까 양도소득세가 1억 9천 200이 나왔잖아요. 이거 그러면 1000만 원과 1억 9천 200 거의 1억 8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해결 방안이 없냐? 해결 방법은 일단 사망을 하시고 상속세는 부담이 안 된다 할지라도 상속세 신고는 필수예요. 이건 뭐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왜 필수라고 그러냐고 그러면 세금 차이를 1억 9천 200만 원 양도소득세를 낼 것인가, 1000만 원의 상속세를 낼 것인가, 어느 부분이 유리하겠어요? 구독자 여러분들은 당연히 이 부분이 유리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이 유리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나는 세금을 더 내가지고 국가의 재정을 좀 튼튼하게 해주고 싶다, 그런 분들은 이 부분을 선택하겠지요. 선택 안 하시겠어요? 국가를 위해서 이 부분을 선택하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을 선택하겠죠. 세부담이 적게 되는 쪽으로. 그리고 일단 상속세 신고를 하되 절세 방법을 검토를 해달라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전문가한테 의뢰를 할 때 이거 양도소득세로 하는 것이 나은지 상속세로 하는 것이 좋은지 직접 뭐 구독자 여러분들이 계산까지 할 줄 알면 뭐 전문가 찾아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직접 계산을 하지. 그러니까 그러면 이 구독자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지는 몰라도 전문가를 찾아가서 뭘 검토해 주라고, 검토를 뭘 해달라고 해주라는 것은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알아야 뭐 상속세로 신고할 건지 양도소득세로 신고할 건지 절세 방법이 뭔지,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절세 방법이 되니까 상속세로 냈을 때는 얼마, 내가 이걸 나중에 양도소득세로 냈을 때는 얼마, 그걸 검토를 해달라고. 물론 저한테 오라는 건 아니에요. 저는 오면 이 부분을 다 검토를 해줍니다. 언제 팔 겁니까 말 겁니까, 아니면 누가 상속을 받을 겁니까, 이것까지 다 상담을 해드리는데, 일반적으로 상담을 만약에 그런 세무대리인이 안 해준다, 그럼 이걸 물어봐야죠. 그래서 유리한 쪽으로 상속세를 신고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감정을 하게 되면 감정평가 수수료가 나오겠죠. 이거 감정평가 뭐 기준시가가 6억이면 한 개의 감정평가 기관에 감정평가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그리고 또 상속세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 수수료가 있잖아요. 감정평가 수수료하고 감정평가 수수료하고 세무대리 상속세 신고 수수료를 낸다고 하더라도 아, 이 차이보다는 훨씬 적겠지요. 그리고 수수료를 좀 내야 경제가 살잖아요. 경제가, 우리 지금 온 국민이 경제 살리기를 하고 있는데
아, 이거 이렇게 감정평가 수수료도 좀 내고, 또, 아, 이렇게 세무사한테 세무대리 수수료도 좀 내고, 그렇게 해서 경제를 살리는 것이 좋지. 아, 이렇게 국가에 대가면 세금을 많이 주면 되겠어요? 물론 이렇게 낸다고 하더라도 국가에서 좋은 데 쓰니까, 뭐, 재정 건전성이라든가, 뭐, 재정 투입자를 해서 승수 효과를 발휘해서, 아, 이 국가가 뭐, 잘 살게 되겠지만, 실은 먼저 구독자 여러분들이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세무 전문가나 감정평가사들이 이렇게 활발하게 뭐 영화 활동을 해서 그 사람들이 그 경제를 살리는 것이 훨씬 빠르잖아요. 국가한테 주면 언제 이게 돈이 자기한테 올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세무 대리인에게 이건 평가를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만은 상속이 개시돼서 양도할 재산이 있다. 상속세는 한 푼도 없다. 그러더라도 반드시 세무대리인이나 전문가하고 상담을 해서 상속세로 내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감정을 받더라도 상속세를 낸 것이 절세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뭐 이렇게 국가에다가 세금을 내는 것이 유리한지 그것은 구독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되냐? 가만히 있으면 누가 해줘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례는 이건 우리나라 상속세 내는 인구가 3%밖에 안 되는데 보통 5년 평균 해보면 한 28만에서 29만 명이 1년에 돌아가시는데 상속세는 그중에서 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뭐 7, 8천 명밖에 상속세를 안 내는데 97%는 상속세를 안 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업이나 재벌들이 세금을 훨씬 절대적으로 많이 내고 있지만 상대적인 비율로 보면 영세민들이나 상속세를 안 내는 서민들이 그 재산 비율로 보면 세법 무지로 인해서 세금을 훨씬 부담을 많이 하는 사례를 종종 봤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이렇게 아까 같이 1억 9200 양도소득세를 내야 될 때 그러면 이거 내가 지금 감정을 인자 받아가지고 할게 해주세요. 그것도 뭐 상속 개시된 지 지금은 이제 15개월이 지나버리면 구제를 받을 방법이 없어요. 소송을 가고 이렇게 대법관이 가도 될동말동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상속이 개시되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1년에 상속이 개시된 분들이 거의 30만 명 정도 되는데 제가 쭉 이렇게 상속 업무와 양도소득세 업무를 해보니까 이런 쪽으로 인해서 이렇게 무지하기 때문에 아니면 상속세 업무를 전혀 과세 미달이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아가지고 양도소득세를 굉장히 많이 부담을 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니까 이 부분 각별히 유의를 하셔가지고 그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 처분할 때 세부담이 많아지지 않도록 그 인근 세무 전문가하고 반드시 상의를 해서 처리를 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재산을 지키는 뭐 급선무가 되니까 이 부분 반드시 그 상의를 해서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 뭐 설명적으로 했습니다만은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